자고 있어. 크게 문제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고 있어. Six hours later. 갑자기 연희가 딸꾹질을 합니다. 뭐야? 왜 딸꾹질해? 몰라. 연희? 노변들은 딸꾹질을 하면 연희?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상태가 이상해집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진정이 되지 않아 바닥을 핥고 다닙니다. 엄마도 간식으로 딸꾹질을 멈춰보려 합니다. 그래도 간식 소리에 엄마에게 달려가는 연희입니다. 연희 엄마가 먼저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딸꾹질해. 이거 할 수 있겠어? 맞아. 어떡해. 보시는 것처럼 쉽게 멈추질 않습니다. 와! 이렇게 충격 요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물 많이 먹었나봐요. 특히 아기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싶지만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토하는 경우가 있으니 물을 조금만 섭취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보가 나를 촬영을 해줘. 마사카! 이제 제가 직접 연희 딸꾹질을 멈추게 시도를 합니다. 갑작스런 체온 변화에도 딸꾹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 뒤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멈췄어? 아니 안 멈췄어. 어이구. 이내 강력한 트름을 합니다. 싫어. 두 번째는 머리부터 시작되는 척추 부분을 자연스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심장이 뛰는 속도에 맞춰 차분히 쓰다듬어 줍니다. 이거 나 여기서 토하겠다. 무슨 생각으로 응 아니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부터 애가 나이 먹고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 기침을 많이 합니다. 좀 좋아졌다 싶으면 조금 진정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필사기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배를 보이게 한 뒤 목이 꺾이지 않게 한 손으로 받친 뒤에 배 부분을 차분히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등 쓰다듬어 주다가 이 호흡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목 꺾이 나 찾고 있어 이거. 아니 이게 아니라 목이 눕히면은 되게 좁아지잖아. 왜 고추를 쓰다듬어 배야. 고추야. 고추가 있을 뿐이야. 남자아이라 고추도 만져줍니다. 그 친구 아니야? 대박. 하는데? 멈췄어. 드디어 딸꾹질이 멈췄습니다. 등은 이렇게 쓰다듬는데 배는 이렇게 쓰다듬는데 이게 이게 뚫리나?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방법은 찾다가 찾다 없어서 연희에게 맞는 방법인데요. 손쪽만. 영상은 5분 내외지만 실제로 10분이 걸릴 수도 길게는 30분까지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와, 되게 잘했어. 제가 하는 그쵸?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다들 꼭 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어휴.
힘들었네. 잘했어야 돼.